요즘 안마 의자 있는 가정 적지 않은데요. 집에 아이가 있거나 아이가 놀러 올 경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그제 2살배기 아이가 작동 중이던 안마 의자에 끼인 채 발견돼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소방 차량과 구급 차량이 연이어 들어갑니다. 잠시 뒤 소방대원에 들려나온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2살배기 아이가 안마의자에 끼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안마의자 하단부에 끼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가 발견해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아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마의자로 인한 안전사고는 최근 5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안마의자 안전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어난 데 반해 최근에는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다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리모컨을 통한 조작이 가능하고 일단 작동될 경우 안마의자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기 쉽지 않은 어린이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마의자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머리에 뇌진탕을 입거나 팔이 골절된 사례가 있었고, 안마의자의 틈새에 손이나 발목이 끼어 다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정 내 어린 자녀가 있다면 기기 사용 후에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편 어린이뿐 아니라 고령자나 골다공증 디스크 환자들은 안마의자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